최근 경기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이슈와 함께 초강력 경제 동맹을 맺은 부산과 울산, 경남 부울경 경제연합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좌천되었던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한 분위기가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울경의 대장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은 최근 30평형 기준 평균 아파트 시세 인천 4억 5천, 경기 5억 5천만 원에 밀려 2023년 기준 3억 6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대장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로 해운대구의 마린시티자이와 수영구 남천자이 아파트가 각각 9평 기준 10억대 중반으로 오션뷰를 중심으로 초고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해운대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시세는 5억 3천만 원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고 벡스코와 마린시티, LCT가 위치한 해운대구 우동의 평균 아파트 시세가 7억 3천만 원으로 부울경 전체 지역의 대장지구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부산 인구는 330만 명으로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부울경 전체 인구는 773만 명으로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의 경제규모는 총 2,4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특히 부산의 해운대구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대장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2023년 기준 해운대구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3,880만 원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된 해운대구의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2,535세대로 인구 지역들보다 공급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3년 동안 미분양 181세대, 2023년 상반기 총 310건의 역전세를 기록했으며 2023년 3분기 32건의 신고가가 발생하여 준수한 거래량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까지 겹쳐져 전체적인 보합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는 센텀시티역과 장산역을 중심으로 320개의 대형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산 최대 상권은 서면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해운대역 인근에도 1630개 이상의 대형상권으로 대형학군과 함께 준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오션뷰 위주로 대규모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공급되어 부울경 대장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중동 5구역, 우동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다양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동 재개발 사업은 해운대구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손꼽히며 하이엔드 브랜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으로 우동 3구역, 우동 7구역을 중심으로 해운대역 앞 주변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해운대의 센터미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부산의 산업지도가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산시는 이미 미래 신산업 중 금융, 전력반도체, 2차전지 모빌리티를 특구 모델로 제시하며 산업별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 한가운데에 청년 중심의 산업, 주거,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에는 해운대구 센텀이지구가 지난 2021년 특구 대상지로 선정되어 동부상권 디지털 혁신 거점의 중요한 한 축으로 혁신과 동반성장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허브로의 도약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 건립 추진. 부산 해운대에 게임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 건물이 들어설 전망인데요. 부산시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780억 원을 들여 위탁 개발하게 될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는 지하 3층, 지상 18층, 전체 면적 26,658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 건물의 게임 콘텐츠는 물론 게임에 쓰이는 음향, 디스플레이, 그래픽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운대구 교통호재. 2023년 하반기 부산시는 가덕도심공항을 주변 지역 간 유기적 연계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관광, 컨벤션, 상업, 물류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항공 물류 기반 시설을 활용해 배후 지역의 바이오, 반도체, 고부가 부품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가덕신공항과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연결하여 22km 규모로 진행됩니다. 또한 총 9.6km 규모로 진행되는 부산만덕, 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와 사업비 2조 규모의 2026년 개통 예정인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수도권에 광역교통망 GTX가 있다면 부산에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TX가 추진되는데 가덕신공항부터 센텀시티를 경유하며 향후 창원, 양산, 울산, 대구 노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부산 해운대구는 대규모 지역개발호재와 교통호재를 통해 부울경 교통의 요지로 추가 상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장지역 해운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울경 최상급지이자 최대 개발호재를 가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